이제 무선기가 조금 없어졌는가요? 조금 내려앉겨. 좀 내려앉았어? 아이고 쓰겄네요. 나는 동네 밑을 다 태비렸어. 왜라? 그래갖고 혼자 한평생 삼수로 이렇게 못한 돈을 여기 있어 라고 다 갖다 바쳐갖고 오메. 나는 무엇을 묻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까 라고 울고불고 안겼는디 동네 지도자가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라요. 예. 아마 한 달에 엄만 준다 오라께 화장실 청소 시술 하는디 15만 원 준다요. 예. 나도 이제 살 길이 생겼는 거이다. 젊은 청춘에 번 돈은 한 티도 없이 묘술 55개를 탔어. 어째 태워버렸어요? 불이 어찌게 났어요? 밭에서 뭐 불조관 하다가 아메. 그래갖고 그 한 묘술 100만 원씩 주라요. 오메 그거는 그렇게 밥도 못 먹지, 잠도 못 자지. 자꾸. 아무리 죽을라 해도 죽도 못 하지. 죽기가 이 세상에 그렇게 어렵다. 꿈의 시상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예. 이웃집 아줌마가 죽조간 싸갖고 와서 한 숟가락 떠먹어보라요. 예. 이 세상에 동네 사람 다 나를 미워한디. 나를 위해서 죽 싸갖고 왔다고 어찌게 울었상가. 중량판 놔두고 갑이요. 예, 아이고, 그래갖고 아주 간판 붙이고 제일 잘한 사람한테 예. 구슬해 주래. 구슬. 예. 그러니까 매우 한나에 100만 원씩 해서 구슬하라 해. 예. 그래갖고 이제 목포시내에서 제일 잘한 사람 데려다 구슬한 뒤 원매 살 수가 없어. 이제 막 계약을 100만 원을 못 주고 이제 무대기로 하면은 조금 싸게 한 뒤 네. 나하고 나쁜 사람은 나는 100만 원을 주라. 예. 빠져나서 난 앱들어 좋은 날 받아서 하겠다. 응. 그러면 응. 나는 한번 계약해서 돈은 수천만 원이 넘어갔는데 그 사람 보고 돈을 이 사람은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께로 돈을 좀 빼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빼주겠어. 죽어도 안 빼주고. 그거 전화가 올 때마다 나는 피가 파싹파싹 몰라요. 빠진다고. 그러면 매우 한나에 100만 원 썩 주라면 시제맥 같은 맷은 10개가 넘은디 한 집으로 천만 원이 들어가요. 오메 오메. 세상에 나처럼 이런 얼마나 이 세상에 못되게 세상을 살았으면 그런 큰 돈을 나 33세 혼자 되었고 그 서럽게 모은 돈 하루아침에 싹 갖다 줘빌고 너무 지내감스러 죽고 살고 하면 뭐하냐 한물파게 나보고 갖다 바쳐버렸다고 그러고 비웃고 어메. 이렇게 울고불고 산디 예. 또 완도 경찰서에서 나오라요. 발발발발발발 예. 떨고 시상해 이렇게 막 나도 모르는 순간에 떴게 따선 물장 갖다 주라 아니 따선 물장 커피 한잔 주냐 커피도 안 먹는다 그럼 어째 그렇게 떠냐요? 지금도 이렇게 떠요 나는 나 손 묶어서 징역 보낼까 뭐 이렇게 떠요. 아 자꾸 징역은 안 보낸다요. 그래갖고 안도경찰서에서 대법원 놓고 넘어간다요. 오메. 그래갖고 대법원에서 또 벌금이 많이 나온다요. 그 한한 수정 그 맷을 나는 산에 가서 숨어갖고 나오도 못해 무서워서 막 욕소리가 막 뒤넘고 어떻게 살 길이 없는 거이라 그 아무리 죽을라 해도 죽도 못하고 이 세상에 뭐 못된 일을 하다가 그렇게 무지한 일을 당하고 죽을라다 살았어. 어머, 이 시간까지 살아왔고 어. 저 우리 동네 취재 온 아저씨들이 선생님들이 예. 당해가 있더란 말이요. 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갈게로 이 사람들이 춥고 아주 이렇게 날씨가 추워서 그러고 있는데 혹시 배고프요. 배고프면 우리 집 와서 서울 있게 떠갔나 좀 드시고 가라고 나의 이름 찾아오라께 우리 집을 찾아놨소. 예. 그 말이 빈말이 아니고 이런 날 나보 나오라요. 감사하고 그 사람들을 체면 유지를 해야 할 건데 어찌 했을까 그러고 왔는데 어찌할랑가 모르겠소. 어머니 그럼 그 불이 언제 난 거예요? 뭐 이제 아주 큰 감이 들어서 동네 사람 몰도 국가에서 줄 때 불이 나눌게 물 한 방울 불로 물이 없어서 끌 수가 없어. 그런 섬이라 끌 수가 없어서 비행기가 처음에는 한 차 왔지. 조금 있을 게 두 차 왔지. 비행기가 세 차 왔지. 비행기가 세 차 가고 동네 몇을 다 타요.
그러니 나는 산에가 숨어서 나오도 못하고 인연 나오라고 목소리는 여기서하고 저기서하고 나오라고 몇 다태고 너는 어디가 숨었냐고 난리를 친 놈에 나오도 못하고 들어가도 못하고 이 세상에 죽기가 그렇게 어렵다오. 죽으면 꼭 좋겠는데 못 죽어 못 죽어 아무리 죽을 나이도 못 죽고 그래갖고 덜덜덜 떨고 이렇게 세상을 산 뒤 화장실 청소 그러면서 그놈 돈 벌고 노령연금 탑니다 그래 그놈 하고 해서 잘 살고 있어. 어메 지방도 일 다 갚으셨어요 그러면? 갚고 있는 중이에요? 안 갚으면 있는 돈 있는 돈 뻥 그놈을 다 바치고 싹 갖다 줬지. 안 주면 살 길이 없지. 그러고 또 목포 시내에서 제일 간판 걸어놓고 비싼 놈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받아를 안 줘요. 예. 그래갖고 내가 하도 억울해서 천만 원만 띠갖고 이제 빠진 사람이 많았게 천만 원만 띠갖고 굳다 하고 나면 내가 사정 좀 하겠다. 네. 아들 보고 천만 원을 띠나랄게. 그 사람들은 더 귀신이여갖고 전액을 지불 안 하면 구슬 안 하고 갑인다요. 아이고. 그러면 동네 사람이 나를 살려놓겠소. 어. 그렇게 천만 원 그놈 전액이 들어갈게. 이제 구슬 시작한 거이라. 아. 그래갖고 나한테 이렇게 안 좋게 산 사람들은 빠져갖고 자기는 앱드로 하란다고 돈을 주라요. 그러면 그 돈을 거기서 빼준 절대로 안 빼줘. 안 네. 빼주면 2중 3중으로 그 돈을 묶어낼 때 어차겠소. 아이고. 지금도 떠요 없는 그때보다는 덜 떠요. 그래갖고 다 묶어내고 남말 그만할라. 예예. 아이고 매 우리 권창희 어머님 앞으로도 예 건강히 짱짱하니 예 사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참말로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요. 예. 이 세 분 중에 진로 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영판 오진상이 되겠습니다. 예. 자, 제 9회 아름다운 전라도 말자랑대회 진로 좋은 상은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권창의 어머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님 아이고 작고 진로 좋은 상 권창현님, 자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대복, 네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네 축하드려요. 네 진로존상이었습니다. 자 얼씨구 그러면 좋다 그러십니다. 에? 자 얼씨구 다시 한번 얼씨구.